타고 이동하는데요. 중간에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지금 캐나다 워터 앞에 있는 캐나다 워터 카페에 와가지고 브런치를 먹을 예정입니다. 언니는 아메리카노, 저는 체리. 오늘 찌라서 간 거 아니야? 네, 저희는 유로스타역에 지금 도착을 했고 3시 반 기차인데 좀 일찍 왔어요. 혹시나 놓칠까봐 짐이 좀 크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캐리어 둘 것도 빨리 들어갈수록 좀 좋은 자리에 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세인트 판크로스역이 유로스타 역이에요. 엄청난 짐들. 저희 유로스타 기차는 2시에 오픈합니다. 유로스타를 타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 때 뭐 앞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플랫폼 그 타기 직전에 그곳에서 기다리셔야지. 안 그러면은 줄이 엄청 길어요. 일찍 왔는데도 되게 줄이 길어가지고 짐 놓을 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통과해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저는 이제 게이트 앞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 코로나 검사 안 하신다는 영상을 보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뽑아왔거든요. 근데 그거 뽑을 필요 없이 그 어플에 보면은 질병관리청 쿠브라는 어플을 통해서 QR로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 확인을 하고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하시는 분이 갑자기 그 안녕하세요 저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게 보니까 먹을 것도 팔고 관광판에 보면은 이제 플랫폼이랑 이런 게 정해지는데 타기 한 20분 전쯤에 이제 타는 곳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빠르게 움직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는 대기하고 있다가 엄청 빠르게 뛰어가지고 저희 칸에서 1등으로 탔어요. 너무 비어있어. 제일 밑에 칸이 꺼내기 제일 편할 것 같아서 여기 나왔습니다. 저희 유로스타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 타려고 티켓 사러 왔는데 문을 닫았네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유로스타 내린 곳에서 한참 더 내려오셔가지고 왼쪽으로 쭉 오시면은 트래블 카드 만드는 곳이 있어요. 언니 이거 이름이 뭐였지? 나비고. 나비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저희는 M4로 도착을 했고 구정거장
더 가서 아마 내릴 것 같아요. 넘버 2 한인민박에서 저희는 숙박을 했고 하루에 40유로 정도 합니다. 넘버2 한인민박은 리들마트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민박집에 짐을 두고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식을 준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제 가서 보니까 아침만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실 분들은 이걸 숙제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맥도날드에서 저녁을 먹을 겁니다. 와, 여기 한인민박 바로 안쪽 골목에 이제 와봤는데 와, 웨이팅이 진짜 길어요. 여기 완전 맛집인가봐.